용감한 가족, 진한 이야기. 세계 각지에 사는 가족들의 행복의 비밀을 찾아 나선 용감한 가족. 첫 번째 우리 집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 톤레삽에 있었는데요. 서련이는 가는 길부터 신났더라고요. 오빠, 오빠! 물수 봤어요? 하늘도 너무 예쁘고, 여기 정말 좋다! 이란 씨가 햇볕 쓰고 있어. 저기 와봐. 오! 근데 엄마는 힘드셨나 봐요. 드디어 메찌레이 마을 도착. 와, 여기에도 채소 가게, 땔감 가게, 학교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자,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인데요. 철현아, 가장 큰 문제가 뭐였지? 아, 나 봤어, 화장실. 와, 대박 사건. 화장실이요. 아, 화장실 어떡하지? 아,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또 하나 잊지 못할 건 우리 가족 첫 식사. 간장에 밥 비벼 먹었잖아. 참기름도 넣었잖아요. 배고파서 그랬는지 맛있었어요. 아, 근데 맛있다. 간장 들어가니까 맛있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 진짜. 아이, 참. 막내 서련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용감한 우리 가족!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중주에 제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우리 박명수 동생이 탱크를 몰기 시작해가지고 탱크보다 출신 박경장 같아요. 고민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제 바로 옆에 자니까 그 다음에 좀 잘만 하면 닭 소리가 그렇게 다 들리고. 뱃소리 저거. 잠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사실. 못 먹는 것보다 잠 못 자는 게 훨씬 고통이거든요. 박병장! 아이, 빨리 준비해. 지금 다 준비됐어. 밤새 탱크 몰고 양치질은. 아니, 불면증은 진짜 있었는데, 워낙 몸이 피곤하니까, 몸이 피곤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뭐, 불면증이나 몸이 피곤한데 불면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잠이 와요. 한 번도 안 깨고 잘 자는 것 같던데. 아, 우리 나 한국에 해보다 더 잘 잤어요, 진짜. 아니 자기 잘 잤을 거야, 아, 진짜. 숙면, 숙면. 아, 몸 피곤하니까 한 세 번 깼나? 근데 탱크를 왜 물어? 아, 어차피 시끄러운데 뭐 탱크하고도. 이모들은 안 일어나? 아니 저기 장바에 와야지. 아, 우리가 물고기 잡아오기로 했잖아. 아, 근데. 되게 상쾌하다. 메찌레이 마을 사람들도 분주한 아침 풍경은 우리랑 똑같네요. 서둘러 얘들아, 지각하겠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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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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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널. 네. 아이 아이 프랍컷 어이 더 어이 더 어건
부장님 좋다요. 나는 이거 봤지 않나 이거 봤지 않나 지금 딴 사람인데? 그림 좋은데 오늘은 성공하겠어요. 오늘 느낌 좋은데요? 아, 오늘은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멀 엄청 크다. 그러니까 돈도샵이 유명한 것 같아. 우리가 수상가옥 있을 때만 해도 아유, 그게 생각보다 조그만하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누가 봐 이게. 지금 꽤나 많이 나왔어요. 야, 물고기가 점프를 하는데 별로 없는데? 아, 어우, 되게 깊어 여기. 그물 치는 건가 저게? 뭐 하시는 건지 한번 물어봐. 멍, 멍청이 깨낭멍. 뭐 하시는 거예요? 멍청이 깨낭멍. 노란. 벌레 뽑아봐. 아, 아, 아. 아. 잡고 있다고? 물 안에 좀, 이런 거 있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지금? 여기 없어. 거기 없어. 오, 아니, 그만 잠수해. 오, 아니, 잠수해. 야, 근데 춥겠다. 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아, 참. 야. 여기 수심 깊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발가락으로 꽉 쥐어가지고 톤네사프 사람들이 터득한 깊은 호수에 금을 치는 방법. 먼저 말뚝을 박고 엄지와 검지발가락 힘으로 매달려 그물을 설치하는데요. 물속에선 부력 때문에 몸이 가벼워져서 가능한 거래요. 이렇게? 이런 어장은 다 자기 거예요? 아니면 제 맘대로 하는 거? 구역이 있나 여기? 아니 뭐 여기 다 다 여기 란다나 나잖아. 근데 물고기가 많이 나온 데를 서로 막 가지려고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없네요, 없네요. 없어요? 그럼 선착순이야, 선착순? 이장님 팍팍팍 가서? 네, 싸우지 않아요. 전혀 싸우지 않는데요. 고기가 워낙 많으니까 서로 자기 거 내 거 할 것 없이 안 싸운다. 그래도 나보다 이웃 사람의 고기를 더 많이 잡으면 네. 이장님 배 아파 안 아파? 배 아프지. 박상 야 마인드가
이장님 하이파이브. 네, 나이물. 에이! 와. 야, 마인드가 좋네. 진짜. 아, 물고기 많이 잡으세요. 그래, 많이 많이. 태연아 일어나. 우리 여기 이불 걷자. 연말이라서 바빠서 계속 못 잤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다 자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벌써 여기 현지에 다 됐는데 자기 집같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살자. 이제 적응이 될랑 말랑 하고 있어요. 근데 아...
angle at such a day. That's a fair. Come on, Alex, I don't come on. 다음 보스 때 이름 뭐예요? 말할 줄 알지? 맞아서 엄마는 모르는 것 같아 이거. 다음에 다음 사이즈. 가세요? 안 가? 시장 시장 따 다음에 이거 뭐야? 말이 안 통하니까 아주 정말 그게 너무 힘들고 답답하더라고요. 어디 시장이 어디예요를 물어봐야 되겠어. 한번 나의 떡이나. 떠디나 대답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배 타고 시장 가야 돼. 싸 가야 돼. 떠디나 우리가 이거를 그 어떻게 읽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줄 아나 봐. 우리의 받은 기자가 다 틀려먹었어. 말을 몰라. 뭐 물어보셨어요? 시장 어디 가냐, 어디 가냐고, 어디냐고, 어디쯤이냐고. 언어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저분들은. 그 단어를, 단어적 다시 갖고 가볼까, 그래도? 아.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야 되나? 어떻게 들어가셨지? 일단 그 시장이란 단어가 뭔데? 푸싸 이 가는데 위 이 히어 위치고 여기 파는 가는 곳에 싸! 그럼 싸에 가달라고 하면 되나? 아니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 너우 껑나엔 나땐 쓰라옴 다이반떼 한 번만 들어주세요.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너우 껑나엔 나땐 쓰라옴 다이반떼 네? 너우 껑나엔 나의 댄스라운 다이브한테 나 아침부터 나 못 알아들어 너무 못 알아듣고 우리도 너무 모르고 긴장하고 있네. 저기가 집이야 아니면 저건 집 아닌 것 같아. 뭐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뭐 있는 것 같지 않아 저기? 그치 뭔가 좀 상점 같기도 하고. 저기 뭐가 있는지 가볼까? 가다가 빠질 것 같아. 가봐? 가볼까요? 가볼까? 어떡해? 내가 앞으로, 엄마가 앞으로 가실래요? 네가 뒤에서 져.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집 접어져. 고 직진. 다시 오른쪽. 얘네들 어디? 우리 왜 이러지? 칭칭발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이런데 이런데 무슨 물고기가 있대. 사파리야? 아, 이런데요. 고기가 있어? 여쭤봐. 와. 왔다. 어, 부자네. 거기가 좀 물고기 좀 얻어먹어도 되겠네. 그러니까 물이 깊지 않아서 오늘 요만큼밖에 못 잡았다? 아까 이거처럼 이렇게 이렇게? 아. 꺼낸다! 꺼낸다!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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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다 와, 진짜 많이 잡혔다. 야, 큰 물고기도 있다. 더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어떻게 진짜 여기 이장님은 또 없는 데 가서 생긴 거고. 아니 그러면 저 이 고기로 뭐 해요? 컴플리언. 아, 그럼 일단 젓갈을 만드는 거라고요? 더 해야지. 야, 뱀이다 여기 또. 아. 뱀? 여 비슷한 뱀이잖아 여기. 아, 뱀 있네, 물범 있네. 아, 이건 사는 거야. 물뱀. 어, 물뱀 조심해. 물뱀 이제. 아, 어, 애 깜짝이 아시게. 아, 어, 애 깜짝이 아시게 이제. 아, 어, 애 깜짝이 아시게 이제. 아, 야, 아니야. 어, 짜, 어, 그, 아, 야, 어, 야. 도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앞에요. 아, 어디? 아, 어디? 왓왓 저기. 어디 잡아요? 잡 라이나. 잡 라이나. 잡더라. 그 잡다. 잡대. 어디지요? 어, 잡대도 그죠. 우후. 이 귀엽다. 아빠 얘 귀여워. 아니 뭐 옛날 이게 이제 아. 물어봐주세요. 대박은 아닌 거냐고 오늘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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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늘 많이 못 잡았대요. 아. 이 정도 고기면은 선착장에 내다 팔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어, 아니 지금 그 돈 지금 반 금라이 반 다 2만에 그러니까 2만 분아이. 2만 예. 이 정도면 2만 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고기 1kg. 아 이제 저 이장님한테 그만 손 벌리고 우리가 해보자. 여기다 온 김에 설치해놓고 가도 되냐고. 설치해놓고 가야지. 그냥 마마 나도 그 그냥 말을 저 알아보는 거지. 이장 알아는
암꾼 좀 밑으로 앉아야지. 어차피 근데 그렇게 잡히면 귀엔 잘 안 나와. 오른쪽으로 가는데 얘는 왜 이쪽으로 가니? 그러니까 나 오른쪽으로 다시 해볼까? 그치?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응. 또 돈다. 우리 왜 이러세요? 정말 돌아버리겠네 진짜. 정말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나 그대로 집중했었어야 했는데. 좋네 얘네들이. 맙소사. 아이고 맙소사. 이거 어떻게 육코 앞에다 두고 이게 무슨 짓이야. 고직진. 고직진. 다시 오른쪽. 다시 오른쪽. 지금 좋은 것 같아. 지금 갈 것 같은데? 왼쪽, 오른쪽 같이. 왼쪽. 다시. 오른쪽. 안 돼. 거의 다 왔는데. 그러니까 꼭 요 앞에서 이래. 율랑 뒤로 가자. 뒤로. 뒤로? 어떻게 되지? 잠깐만. 뒤로니까 또 이쪽으로 도는. 백. 뒤로. 백. 뒤로 도는 거 이게 더. 잘 갔네. 새로운 기술 습득해서 뒤로. 자. 저 강아지가 마중 나왔다.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 오른쪽. 왔어. 천신만고 끝에 오기는 왔는데 돌아갈 일이 걱정이다. 됐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엄마가 애타게 찾던 마트를 찾았어요. 우와. 안녕하세요. 이리 와. 설현아 책 들고 와봐. 크메로 한 마디도 모르는 캔도 있고. 음료수. 맛있겠어요. 음료수. 안녕. 음료수. 음료수. 좀 엽서. 얘 라면 같은 것도 먹는데? 우리 그 라면에 채소가 얹어 있더라고요. 그 초록 채소가 그냥 너무 먹고 싶더라고. 맛있다. 엉꺼 주세요. 쌀. 쌀. 쌀 주세요. 쌀. 아, 파는 거 맞아? 쌀. 어떤 거? 이거? 이거? 이거. 네. 네. 이거 주세요. 얼마예요? 얼마예요가 어딨지? 말이 너무 안 통해서 이게 어디 있어요? 뭐 그리고 살 것들 그런 거 좀 적어 놨어요. 어떻게 봐라? 얼마? 그렇지. 모이가 이렇게, 그렇지. 봐봐. 뭐가 1인 것 같아, 1kg. 정말 사고 싶은 게 있으면은 좀 돈을 모아서 좀 계획적으로 쓰는 스타일. 숟가락을. 삐본 프람. 아, 쏘리. 손가락으로 해주세요. 리엘. 리엘. 면 리엘. 1kg. 1g. 삐.
아, 면 뒤에 아, 넘버. 아, 아니야, 살짝 좋네. 2,500 리엘. 어? 2,500? 응. 2,500 리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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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kg 줘보세요. 아, 봉지가 작아. 이게 2,500, 이게 1kg? 1kg? 야. 야, 이거 1kg 누굴 거야, 무슨? 그러니까. 밥도 이제 아껴 먹어야 되겠다. 소량이야겠다. 그럼 우리끼리 몇 끼 먹을 수 있는? 요거를 두 개, 요거 2kg 더 주세요. 2kg를 더 사면 될 것 같아요. 음식, 먹어. 먹어. 싹, 이거, 번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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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디나. 캉크라이. 캉크라이. 예. 캉크라 이거 뭐지? 번나이 떠디나. 번나이 예. 번나이. 번나이. 아 이런 거. 상추. 이건 자기네들이 먹는 거? 이거 좀 주면 안 돼? 이거 좀 주시면 안 돼요? 엄두 번나이. 조금만 주세요. 이거. 이것도 파는 거예요? 와 이거 생선도 있네. 응. 뭐이? 응, 이거 두 개만 주세요. 이거 부어 맛있겠다. 이거 얼마야? 아, 가장 맛. 1kg에. 이게 비싼 건가 싼 건가? 1kg에. 1kg 양이 얼마 필요해? 필요 없어. 하프, 하프, 오케이? 0.5. 하프. 하이, 하프. 500g. 7, 하프. 1000. 7? 6. 7? 6. No. 7만, 오케이. 6. 우리 동생. 노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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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아, 땡큐. 6. 1. 1. 비싸요, 비싸. 1,000. 안 돼. 5. No. 비싸다, 괜찮은 거지? 1,000은 비싼 거지. 응. 그 대신 요거 공짜로 줬으니까. 요. 공짜. 프리. 아. You say free. 그러면 토탈 500에. 언니 라인만 하나 주면 안 돼요? 언니. 이거 하나 주면 안 돼? 도망가. 아, 도망가요? 언니. 이거 하나만 주면 안 돼? 하나. 프리. 생선을 이렇게 이렇게 하게. 오케이. 땡큐. 우리 이지만. 14,000. 아까워. 피 같은 돈. 4,000.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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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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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잘 왔네 여기. 근데 여기가 비싸게 파나 뭐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물 하나만 사서 나눠 마시면 안 될까? 시원한 거. 아, 그래. 나는 맥주. 맥주? 딱 맛있는 거 먹고 샤워하고 맥주 한 캔 먹고 시원해서 자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인지. 이거 얼마야? How much? 미에? 1달러. 1달러? 1,100원이지 뭐. 1,100원 정도. 이거 하나씩 살짝. 세 개나 사가지고. 그래도 한 캔씩은 마셔, 엄마. 그래. 너 그 반 나눠 먹기에는 가슴이 아플 것 같아. 6달러. 예스. 미에. 아, 예스. 4. And two. 근데 24,000인데? Yeah, 24,000. 그러면 24,000이면 6, 4, 24. 하나에 4,000 리엘이에요, 4,000 리엘. 안 사. 차라리 고기를 사 먹지. 그럼 생선을 더 사지. 이거는 한번 생각해봐야지. 미안해요.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요. 아, 너무 비싸요. 다시 집어넣어.
어떻게 해요? 참아야지. 그거 샀으면 아마 우리 올 때까지 굶었어야 됐을걸? 이렇게 해서 우리의 꿈을 사라지고. 아, 너무 맛있다. 가져가자, 우리 집에 갈 수 있게. 아, 여기 생선 있어서 안 되겠다. 바이바이, 어끈. 맞아 이게 물이 빠진 건가 좋은가 모르겠네. 좀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저쪽인 것 같아. 물이 조금 올라온 것 같아. 이거 맞아? 걷어 봐봐. 다? 없어? 오케이.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오! 이제 왔네. 오케이, 또 개 걸렸다, 해. 에이, 하나도 없어. 에헤이. 아, 이거 나무 또 걸렸네. 물로 들어가야 되나? 개국 끓여 먹자, 개. 어우, 차가워, 씨. 여기까지 해. 왜냐면 고기도 없는데 물속에서 계속 하면 뭐해. 박병쟁이 들어가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 추워. 지문하지 뭘 추워. 야, 그래도 무슨 어촌에 어부 같다. 어부 박병장 멋있네. 다 이거 구멍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여기 봐봐, 그걸 써. 아, 이거 그걸 써. 어. 오. 오. 하나로 던졌네. 어. 예? 야. 민혁아 봐봐. 야, 스포 잡았네. 못쓰게 됐어 이거. 어. 아니야. 오. 야, 오늘 그거 먹자. 야, 이거 하나 잡은 거 진짜 고대야. 어, 그거 어디야? 나 얘 개를 빨리 잡고 싶은데. 야, 한 마리. 야, 밤에 한 마리 잡았네. 아이고. 개 두 마리에 물고기 한 마리. 아버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촌장님한테 이 그 노하우를 전수 받아가지고 다시 나오자 우리. 이게 무작정 와서 응. 살 수가 없네. 그럼. 어, 뭔가 제대로 좀. 대 우통 왜 벗은 거야? 이거 제가 나온 거. 너무 추워서. 오늘 물고기 한 마리에 개 두 마리. 개 한 마리 어딨어요? 개 한 마리 아까 어디다 놨는데? 깔고 앉았나? 아 진짜. 에이 진짜. 오! 아 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나 이 먹을 걸 진짜. 기껏 하나 잡았는데. 반쪽에도 있어. 아 왜 그 엉덩이로. 아 야 아프겠어. 아 이거 자기가 먹어. 아까보다 왠지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른쪽 발로 계속 왼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지워야 되는데 왜? 뒤로. 저쪽으로만 안 가게 하면 돼. 다시 가게 쪽으로만 안 가면 돼.
아무것도 못 먹고 갔거든요. 근데 배를 졌는데 저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배를 어떻게든 배우든지 어떻게든 해야겠다, 빨리. 아까 꼬맹이 진짜 잘하던데. 노젓는 게 있잖아, 좀 달러. 와, 다 왔다. 업근! 업근. 아유. 오케이, 아, 됐다. 와, 도착! 도대체 이게 어느새 더워졌어. 와, 집이 제일 시원해. 역시 집이 좋긴 좋아. 아, 일단 불을 지키려면. 어머, 뗄감을 안 샀어. 아, 이건 일단 이걸로 쓰고 않아요? 뗄감은 나중에 따로 한번 다시 가야겠네. 돼지가 밥 달라고 온다. 나 쟤네들도 밥 먹어야 되지. 아까 먹던데요. 돼지야. 뭐부터 해야 되나? 양파를 깔까요, 엄마? 아니, 일단 불을 지펴야지. 가서 손을 붙여와. 들고서 어떻게 들고? 이게 들고 올 수 있나? 어, 들고 갈 수 있어. 아니, 불을 붙여도 이렇게 들고 올 수가 있나? 그럼, 왜냐면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수층 밑에서 아. 타는 거니까 상관없지. 이스케즈미. 아, 아, 이스케즈미. 아, 파이어. 파이어. 프리즈. 프리즈. 무뚝뚝 하셔도 인심 좋으셔. 에? 식료품 배요? 에? 식료품 배요? 라면도 있는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아, 라면 사자. 근데 불 지펴야 되니까 나는. 이것이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방판? 믿음이 쉽지 않은 수상가운 마을에는 집집마다 찾아오는 방문 판매 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이에요. 오늘의 방판은 바로 라면 배. 와, 진짜 맛있겠다. 엄마, 라면 먹고 싶어요. 라면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빨리, 얼마예요, 빨리. 얼마예요? 어딨어? 여기 써 있어. 밥하다라고 뛰어나오네. 이거, 잠깐만, 봐봐. 이거, 일로, 일로, 이거 뭐야? 뚜레드나 봐요, 진짜. 이거 우리 좀 볶아주는 건가 봐. 안 볶아주면 된다는데. 아, 이거 먹고 싶다. 그치? 근데 저희도 저렇게 볶아먹으면 안 되나? 야채가 없잖아. 양배추. 아, 양배추야. 양파 있지. 아, 그래요. 몇 개 가자. 이거 플라이폰만 2,000리에? 됐다, 2,000리에? 예. 여섯 개 만리엘. 여섯 개면 12,000리엘이니까. 6. 자, 대로. 응, 만. 오케이?
쯔달라 쯔달라. 잘할 수 있겠죠? 처음 해보는데. 붙어. 야, 먹겠다고. 진짜 사람 배고파 봐야 돼. 아, 잠깐만. 아, 오늘 아침밥 진짜 맛있겠네. 이제 밥만 하면 되겠다. 정원이가 불 피러 갔니? 불 피우고 있습니다. 우와, 언니 하, 어떻게 했어요? 언니 어떻게 했어요? 아니, 아까 그분이 마음은 굉장히 상냥하신 분이셨어. 오늘은 우리 마늘도 있어, 참. 마늘을 부자. 아니, 생선을 오늘은 구워 먹자. 어차피 숯불이 있으니까 오늘은 석쇠에다가 한 마리만 구울까? 한 마리 갖고 누구 코에 붙이지? 누구 코에 붙이지?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생선 조민 거를 이렇게 하고 밑에서 이렇게 할까 그러면? 또 칼이 여기 생선 칼만 있나 봐. 몇 시쯤 들어올까? 빨리 와야 될 텐데. 아니 몇 시간 지났는지 모르겠다. 6시 나왔다며. 6시 50분? 지금 9시 2시간 넘은 것 같은데. 9시 반? 그래서 살기는 다 되어있긴 한 것 같아. 내려놔야지. 이들하고 똑같이 살려면. 그러니까 점점 내려놓게 되는 거 같아. 밤새 온몸이 있잖아. 배 갖고 있잖아. 너무 딱딱해서. 막 잡아줄 수가 없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저도 자게 되더라고. 아니, 나는 딴 거 다 괜찮은데. 천장에 물이 떨어지니까 사람이 깜짝 놀랐지. 어머, 물이 떨어져 그랬어. 그래서 내가 딴 거 아니고 됐다. 물이구나. 그러고 그랬지. 안 그랬으면 물에 놨지. 어떻게 양파 냄새도 좋아, 여기서. 양파 껍데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야, 요것만. 그치? 잘 벗기면. 여기 안 벗겼어요. 잘했어요. 요거라도 아껴야 돼. 마늘도. 이렇게 큰 칼을 써본 적이 없네. 망고 왕사네. 그럼 일단 밥할 때까지는 저거는 기다려야겠네, 이 생선 부위는. 응. 그리고 생선은 오면 딱 구우면 제일 맛있잖아. 오면 바로 굽는 게. 어! 왔다! 왔나 봐. 두 개? 개 두 마리요. 물고기 하나. 이게 이러. 아, 진짜? 우리는 다행이다. 좀씩 나아지고 있어. 이게 이러. 한 개랑. 어? 물어요, 물어. 아, 물어, 물어. 아, 물어. 아, 물어, 물어. 아, 걔가 물어요? 그렇지. 응? 이놈식이. 이놈식이. 그 여기 여기저기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 어머 어머. 다들 너무 다
거칠한 애 아니야 우리? 어? 너무 다 거칠해졌어. 아, 쌈도 샤워하려고. 달걀. 어? 에그? 여기 봐봐. 저거. 와, 많이 잡았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물이지, 보물. 응? 보물 창고. 보물 창고 뭔데? 가까이 와서 봐야지. 네? 가까이 와서 봐야지. 기대해도 좋아. 얼마 감자. 뭐야? 아, 뱅이 감자! 아, 뱅이 감자! 이걸 잡아온 거야.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거를 잠깐만. 이 앞인데? 엄마! 지금 놀래가지고. 어? 뭐야? 안 보는 엄마! 뭐야? 뭐 이래? 뭐야? 안 보나 봐. 뭐야? 뭐 이래? 뱀이 안 보나 봐. 아, 뭐 그렇게 놀랐는데 왜 이래? 뱀이야? 어. 여기서 살아도 되겠는데? 어? 왜 그러죠? 엄마, 엄마. 야, 그럼 진짜 우리가 민망해진다. 진짜 우리 놀란 건 뭐야? 엄마, 엄마. 그러죠? 엄마, 엄마. 야, 그럼 진짜 우리가 민망해진다. 진짜 우리 놀란 건 뭐야? 엄마, 엄마. 누나. 이거 왜? 어디였어? 왜? 귀여워. 아니, 거미 보고 그렇게 놀라더니 뱀 가지고 그렇게 놀아? 아, 아니. 대단한데? 겁은 없는 편이에요. 그런 게 그냥 동물인데 왜 무서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동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뱀. 괜찮겠어? 응. 갖고 놀고 있어. 여기 뭐가 튀어나왔어. 놓치면 안 되는데. 들 수 있겠어? 그거 뭐야? 뱀. 뱀이래. 보지 마. 야, 먹을 수 있어요? 싫어. 먹을 수 있어요? 끓여 먹는데. 우와, 뱀탕. 그렇지만은 뱀이 지금 설레하고 다리 꼰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독은 없잖아. 네, 독 없어요. 아, 독은 없지. 이거 끓여 먹을 수 있대요. 어떻게 먹는데? 어떻게 먹는데? 배 껍질 까서 그냥 토막내 아까 꽁장어처럼 아까 먹는 거야. 그릇을 가져야 될 텐데. 야, 이거 무서운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I feel good. I knew that I would not. So good, so good. I got you. 밥은 끓고 있는데 달걀하고. 큰 걸로 다 먹어, 큰 걸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해 이제 우리? 우리? 오! 오, 어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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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꾼. 아, 그럼 한 사람 더 풀걸. 아, 진짜. 어꾼 어꾼. 애들 좀 먹겠는데? 너무 진수성찬인데 정말? 아니, 살도 되게 통통해요 이게. 이게 무슨 생선이야? 꼭 지포가 지포 굽는 냄새 같지? 지포 냄새 나요. 지포 냄새 죽이잖아. 어머, 타왔어. 냄새 취해서. 저쪽에 살을 발라주는데. 우와, 맛있는 냄새. 지포 냄새. 뭐 지포 굽는 냄새 나. 그냥 완전 맛있는 냄새. 오, 어떤 냄새네 이거? 누구야? 우리가 저기 가서 사온 거. 이면수인가? 아니, 널링이 생선인데 왜 생선을 사와? 정 이름은 몰라요. 널링이 생선인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진짜 맛있겠다. 진짜? 빨리 먹고 싶다. 자, 이제 밥 먹을 거야. 생선 하나요? 우와. 우리 야채 볶음도 있어요. 자, 오늘 먹고 끝나는 거예요? 자야 돼요? 그럼 맥주를 우리 한 캔씩 사와서 먹어요. 근데 2만 1이야. 하나요? 아니, 6개. 콜라도 있고. 아! 백지 시원한 냉장 콜라! 아무튼, 아유, 맛있는 냄새가 나서 다행이네. 싼 가격이 많. 그렇죠. 근데 좀 눌러붙는데 기름 안 넣어도 돼요? 야채에 물이 나오니까 상관없어. 아, 배고파. 와, 냄새 장난 아니다. 원래 숯불로 한 거야, 세상에. 생선구이와.
밥이랑 먹으니까 괜찮아요. 밥이랑 먹어. 아, 그 다음에 여기다. 어 맛있다. 예. 맛있다. 맛있다. 밥 먹으면 됐다 이제. I don't have much to give, but I don't care for gold. What use is money? 밥 먹자. 밥 먹어. 아, 너 오래구나. 배고프잖아. 빨리 와서 밥 먹어. 먹자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생선 오늘 밥 잘 잔대. 밥 열자고 또 다른데? 잘 먹겠습니다. 이거 맛있다. 연고야? 대박이지. 야채볶음. 안 먹어? 양념은 엄마가 새롭게 아유 훌륭해. 밥이 어제보다 훨씬 잘 됐어.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인간적으로. 아, 반찬 하나도 없어. 태어나서 이렇게 밥 먹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진짜 가족같이 이렇게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을까? 정말 가족하고 제 가족하고. 밥 먹고 저거 좀 나와가지고 저희 계란 사오라고? 어, 계란 좀 사와. 사탕이랑 어떻게 좀 안 되나? 뺄감 좀 사오. 사탕이랑 어떻게 좀 안 되나? 뺄감 좀 사오. 아직 오늘 돈 안 쓴 거지? 방귀 좀. 방귀 아니야. 수영복이랑. 방귀 낀 거야? 아니 아니야. 아, 나 진짜 하다 진짜. 꼈다! 꼈다! 아니 그리고 뭐 먹은 게 있어야 방귀를 끼지. 그래서 그 말이 나왜또 그런 썩낸다는 말이 맞아 진짜. 아니 뭘 먹은 게 있어야 방귀를 끼지. 누나도 해도 너무하네 지금. 어? 아 빈방귀 같아 더러워 냄새가. 좀만 참다가 끼지. 그러니까 나가서 끄든지. 생리적 현상인데 어떡할 거야. 왜 그래 갑자기. 냄새 좋아. 그래도 거리는 유지해줘야지 거리는. 아유. 아 또 그런 것보다 이게 나. 방구 끼든 말든 저는 지금 이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믹스 하지 마. 여기까지 지금 너무 잘못했는데 아무거나. 내일은 이 물고기를 못 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투적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그 낚시를 가서 그물이니까 낚시 아니야. 그러니까 그물 나는 낚시가 그물. 통영어라. 아. 어 저는 여기 와서 살이 빠질 줄 알았는데 살이 더 쪄갈 것 같아요. 너무 잘 먹어서. 배 타고 가는데 엄청 멀리 갔단 말이야. 한 시간 나갔나? 진짜 그 정도 나간 것 같아요. 한 시간인 것 같지. 근데 언니 빠르도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멋있는 광경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네? 우리 어제보다 더? 그냥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아름다웠어. 막 아침 막 해 뜨고 구름들 막 많은데 너무 아름다웠어? 해가 구름들 사이에서 딱 내리찌는데 그 밑에 빛 무슨 소리야. 그물 건지려면 들어가서 건져야지. 어저께는 뭐 뭘 그물 맞췄지 뭐 했어 지금? 그물을 원래 설치하는 거야. 아니 내가 그물 꺼내서 들어간 거야 형. 너 들었지? 그물을 쳐놓고 생선을 꺼낼 때는 배 안에서 그냥 아 그렇지 하더라고요. 이거 물이 그물 나무에 걸려갖고 굳이 안 들어가도 됐는데 그렇지 다들 웃었어. 왜 들어가냐. 어제 같은 경우에 들어갔어야지. 어제는 추웠거든. 오늘 낮으니까 안 추웠단 말이야. 우리가 입이 많잖아요 여섯 식구인데. 근데 야채는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애들도 먹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남자들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젓가락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간장하고 기름을 밥에 먹었어요. 엄청 맛있더라고. 박병대 한 번 들어봐 아주. 한글 같아. 아빠.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뭔 날인데? 오늘 현이 생일이에요. 현이 맞네. 그래? 네. 아 생일이야. 생일이야. 아니 아빠 엄마가 그 막내 동생 생일도 모르면은 어? 안 났으니까 모르지. 진짜 안 났으니까 모르겠니? 아이고. 요즘엔 나도 모르더라. 생일 선물은 챙겨도 되지 않나? 그럼. 그래서 한국에서 갖고 오긴 했는데. 줘. 생일 선물은 뭐 제작진에서 괜찮다고 뭐 아예 뭐 괜찮다고 아무 말도 없었잖아.
제작진이 무슨 상관이야. 리얼인데 내 맘이지. 어떡할 거, 정말 죄송하고 어떡할 거야. 생선도 사라라고 치켜놔놓고, 아, 그건 안 돼요, 그럴 거야? 야, 너는 잘했다, 야. 큰 건 아닌데. 뭔데? 이게 너무 여기가 더워서 녹을 걸 생각을 못 해갖고. 초콜릿? 아, 초콜릿. 아, 반죽이 됐어. 야, 근데 이게 의미가. 그래, 의미가. 이게 녹아갖고 반죽이 됐어. 아, 맛있겠다. 그때 받은 초콜릿 두 알이 제가 캄보디아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다. 야, 이거 아껴서 또 먹어야지. 녹아, 일단 먹어야 돼. 녹아, 아껴서 다 먹는 네, 순간에 그게 네, 없어질 수도 있어. 오늘 설거지는 누가 할까요? 거의 엄마가 하셨는데. 나랑 비할까, 그럼? 네, 좋아요. 치울까요? 아. 어차피 아? 이거 손으로 해야 되나? 근데 뼈도 될 거 같은데? 여기 세제 있어. 아끼려고. 아니 세제 있어, 안 틀려고. 줄 닦아서 괜찮아, 봐봐. 기름 없어. 어, 안 난다. 아, 이게 생선 끓이셨잖아, 그쵸? 포도도 끓인 줄 알아? 안 돼. 근데 이거 끓지 않아도 될 거. 그리고 설거지 이 소리만 나면 돼. 이제 다 오늘 기름 닦아내요, 아니면? 하나씩 다 해? 이제 내가 할게. 네, 아까 보니까 이게 배로 타가지고 여기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절로 가서. 어제도 그냥 여기 밥통 여기 있어서 줬는데. 내가 들어가서 줄게요. 무슨 배를 또 타고 가서 들어온다. 내가 들어가서 줄게. 내가 들어가서 줄게. 네, 여기 들어가서 주면 되지. 기다려 봐. 아, 용감한 가족이야 우리는 진짜. 어? 그렇구나. 저 돼지밥을 뱉다.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내가 줄게. 누나가 줄게? 응. 그래. 밥 줄게.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자, 맛있게 먹어. 뽀삐야. 뭐 먹을 거 없어요? 구멍찌꺼리 없어요? 뭐, 미친없네, 정말. 사이다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시원한 사이다. 나는 환타. 아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뭐 없어야죠?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외국이라도 가서 일 좀 해서 좀 벌어먹여야죠. 아버지 나가려고 그래서. 야, 나와. 내가 둘러갔는데. 나와. 봐봐. 아, 계속. 삼촌이. 오늘 생일이란 말이에요. 아까 잤잖아, 여기서. 아, 삼촌이 왜 그래. 아니, 야, 저건 니 네 자리야? 삼촌 자리에요, 여기가? 저도 버리자버리면 저. 고마워. 삼촌. 아, 이분 막내 딸 좀 시켰다는데 말이야. 여기 삼촌. 야, 여기 많이 잤어. 이렇게. 이렇게. 어. 에, 저러니까 장가도 못 가고 저러고 있지. 여기서만 못 갔어. 애가 있었는데 장가 못 갔네. 사이다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시원한 사이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제일 먹고 싶은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원래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거든요. 근데 그걸 안 먹어서 계속 잠이 오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일단 돈을 들고 나가자. 돈을 들고 나가자. 돈을 들고? 어디로? 배 타고? 그 가게로? 갈
수 있는 사람만 가자고. 박병장! 너 매실 보여. 한 고기만 들어줘. 한 마구리 갖고 해야 돼. 아니, 안 나오는 거 자꾸 그래야 이게 의미겠지. 너 일로 와, 빨리 가야 돼. 아들하고 갔다 올게요. 같이 가, 대신. 육고, 아이고. 우선 이쪽, 우선 이쪽. 그거 약해, 약해. 글로. 아니, 이거를 옆으로 돌려야 돼. 그래, 이쪽 해. 이쪽으로, 이쪽으로. 잡고 있을게요. 나도 가. 아, 3주 쉬어요. 다. 바람 타, 빨리. 저울 때래. 어딘데? 내가 옆으로 갈 거야. 너 멀리 간다고 안 가. 그래? 앉아, 앉아, 아빠 앉아. 아빠 갈 거야? 앉으라고. 어. 아니. 앉아. 중심을 잘, 아니 그냥 그대로 뒤로 앉아. 어디로 가요? 아? 어디로 가? 저쪽에, 저쪽에. 어디? 엄마 어디로 가? 여기 가볼까? 아 여기 여기 여기. 왼쪽 왼쪽. 휴진으로 가야겠다. 나는 휴진을 잘 알아봐. 돌아 어, 오른쪽으로 계속 돌려. 오른쪽 그렇게 계속해. 그럼 계속 그 자리에서 보라. 야 음악 끈다. 네. 어떻게 붙이지? 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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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안 갔다 와? 네 개에서 나눠 먹지 마. 네 개 하면 천 원이에요. 천 원이에요.
모이. 모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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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 프람로이 이게 하나에 500원이래요.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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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 하나에. 오케이. 아, 알았어. 하나에 500엔. 이거 500엔인데 이게 두 개면 1000엔. 이거 하면 2000엔이잖아. 그러면 이거 하나 주면 네 개잖아. 하나 더 주고 봐. 이렇게 해서 밭! 서비스! 서비스 오케이? 하나 서비스 오케이? 서비스 어디 있어? 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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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완전 동당했어, 봐봐. 누구? 동생? 어? 똥 젖은 날. 똥 젖은 날. 어? 하나에? 계란을 줘. 손, 손, 모이 비 바이 부 범. 브람. 봉태네 봉태 쌉더 따페 스카우루이 반 푸냥 반. 천리엘이네. 이거 하나에 천리엘이네. 그러니까 천리엘이네. 네, 안에네 모이 모이 모이. 어떠십니까, 마님? 여기다 호랑이만 하나 있었어도 괜찮은데. 맞아, 계란 후라이 하나만 있었어도. 아니, 나 호랑이 하나 있었어. 아, 근데 뭐, 뭐가 있긴 있어야겠다. 어떠십니까, 마님? 요걸, 요걸 일단... 어, 좀 또 그 그럼 클리어 건데. 더 비싸다고? 트라이 트라이뿐만이라고 해가지고 트라이. 다섯 개. 오케이. 아줌마 입장.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4,000. 다섯 개. 아, 모, 모이, 비, 바이, 모이, 프람. 그럼 끌려 본데. 많이 배고파. 우리 돈 없다 됐어. 아니, 돈 없어. 이, 이. 풀려. 어, 이거 짱나. 안 있어요. 저희 이렇게 아이가이. 아, 어때, 어꾼? 어꾼. 싸라, 싸. 어쨌든 이거 이것도 굉장히 큰 소득이니까 이걸 뭐 말도 안 통하는데 얻어 왔으니까 이제 호텔을 하고 물 시원한 거 먹어. 물 근데 시원한 거 사도 이거 우리가 냉장고 없으니까 금방 더워져. 아, 당연하지. 그러니까 시원한 게 의미가 없잖아 이게. 시원한 거보다 그냥 물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물은 필요하니까 물은 통으로 사야 된다. 그러니까 통으로 사야 돼. 여기는 큰 통이 없으니까. 그러면 절로 나가 통. 안 깨졌어? 하나 깨졌는데 안 나갔어, 알은. 다 깨지진 않았어. 아, 이 비싼 걸 이건. 빨리 가서 먹어야 되겠다, 이거. 아, 아, 이걸, 아. 아, 아, 이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씨. 아! 와, 나밖에 없구나. 인형아, 인형아, 도와줘야 돼. 인형아, 도와줘야 돼. 여기도 후라이만 하나 있었어도 괜찮은데. 맞아, 계란 후라이 하나만 있었어. 아니, 나 후라이 하나 있었어. 오늘 현이 생일이에요, 현이. 맞네. 그래? 네. 아, 생일이야! 그치? 아빠 오시게요? 이거 깨졌어. 아이고, 어떡해. 오, 뭐야. 좀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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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먼저 담아. 빨리 가서 요리해야 되겠다. 가자. 이것도 깨졌어? 아, 진짜. 언니, 다시 열어주세요. 말 장난 아니다. 아빠! 소리. 소리. 아, 좀 더. 아빠, 진짜 너무. 아. 그냥 아, 얼음도 있는데 여기. 감사합니다. 썸. 아버지 배 떠나기 전에 빨리 타시죠. 나 큰일 났어. 여기 가면 죽는다니까 애한테. 이렇게 틀어 가지고 빨리 빨리 와. 그냥 안 죽일 거야, 가도? 계란 터져서 쭉 맞아야지. 빨리 타. 아빠 가자. 응. 아? 네? 어근. 어근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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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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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앉아. 죽을 뻔했네. 죽을 뻔해서 가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서바이. 민혁아, 내가 적을까? 아니요. 어? 아니요. 아빠 충격이 크실 텐데 좀 쉬세요. 아, 아니야. 그래도 하나가 녹은 게 어디야. 박병장이 또 아니면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야. 박병장 먹여야지. 터진 거랑 터진 거는. 우리 집으로 가자. 민혁아. 아! 민혁아, 내가 아까 이랬단다. 야, 너를 일로 줘. 내가 뒤에서 적을게. 일로 줘봐. 야, 지금 정반대 방향에 일로 줘봐. 아, 글로 계속 지어, 오른쪽으로. 왜 또 보라, 배가? 휴진으로 갈 거야. 휴진으로 갈 거야. 그대로 후진해. 차만 따라는 거야? 지금 안 돼. 백으로 주차하고 있어, 우리. 자, 그대로. 고맙다! 그대로 뒤로 가. 그쪽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많이 살았어? 많이 살았냐고? 내가 죽다가 살아났어. 왜? 깬 계란을 깨져가지고. 뭐라고? 계란을 아니. 샀는데 아빠가 깨먹었어. 아유, 정말 칠치지 못하게. 빨리, 빨리 받아. 아니, 딴 건 안 샀어? 이건 요리하면 돼. 딴 거 먹어. 일단 올라가서 얘기하자, 올라가서. 아니, 딴 거 왜 안 사와? 뭐. 배고픈데 먹을 거. 일단 이거. 이거 살을 어디로 갔다 왔어요? 귀엽다. 아니, 뭐 과자 같은 거 없어? 아, 너무 배고파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게 뭐야 이게? 왜 찢었어? 야! 오니까 서연이가 또 오자마자 또 조심성 없게 또 그냥 턱 하나 깨트린 거지 바닥에다가 욱해갖고 소리는 질렀어요. 야! 소리를 질르고 나서 저는 딱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 조심하라는 의미인데 명수 삼촌이라는 게 또 애를 갖다가 그렇게 울려가지고 애 또 그냥 제가 그 계란 깼을 때 순간적으로 갈등을 했어. 한번 밀까 말까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선현이의 삼촌이잖아요. 삼촌이면 어느 정도 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이고 이 바보야 왜 그랬어 하고 이제 밀게 된 거고. 괜찮아 괜찮아. 갑시다. 어디가 못 자 가서. 들어가. 아무튼 음식을 구해왔으니까. 아니, 얘가 이렇게 덤벙덤벙 되냐. 이렇게 제대로 이 밑을 받쳐야지. 아 진짜. 아이 참. 괜찮아. 아, 있잖아 이거를 울어? 울기는 왜 울어? 괜찮아. 삼촌이 너 뭐라 한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배 빠졌어.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누가 그런 거 갖고 울어? 울지 마. 아니 왜 동생 울리고 그래? 아니 왜 울어? 손 때렸어? 아니 밀어서 버리지. 왜? 손은 왜 울어? 괜찮아. 어? 뭐 그럴 수 있어. 뭘. 왜 울어? 아빠 이렇게 먹다 아빠도. 울지 마, 울지 마. 왜 울어? 아이 그 삼촌이 양아치 가지고 그. 아, 내가 그걸 일부러 그러려는 게 아니라 너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긴 했겠지만 괜찮아 울지 마. 가지 마. 저거 아니야 힘들어서 우는 거야 지금. 몇 시간 지났지 우리? 자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아주 정말 덜 먹어서 그래서 미안해. 서현이 지금 밥도 못 먹고 힘들어서 그래. 나는 먹었냐? 서현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달걀 하나 날아갔잖아.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 난 너 미워하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 머리 민 건 잘못한 거야. 어? 제가 저기 머리 민 건 잘못한 거야, 삼촌이. 진짜 잘못했어. 그냥 그렇게 야단을 쳐가지고 그래. 그래, 잘못한 거야. 근데 달걀을 떨어뜨려서 이제 우리가 하나 날아가면 누군가 못 먹잖아. 그래. 그래서 내 가슴이 아팠던 거지.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마. 어? 울지 마, 울지 마. 미안해, 미안해. 네. 잘못했어. 다들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명수 삼촌이 뭐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제 자신이 계란을 깨서 그게 좀 너무 내가 소리 질러서 그랬지? 아니 너무 현장이 없어서 당황해서 당황하고 막 약간 자책하고 막 이런 마음에서 온 거지 삼촌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결국 나 때문이구나. 아니 저 때문에. 아니 아빠 나랑 깨먹었어. 괜찮아 괜찮아. 하나만이 아빠 깨먹었어. 애를 울리고 말이야 진짜. 아니, 그걸 뭐 그걸 어떻게. 아 계란이야 다시 구해오면 되지. 어디서 구해 어디서 해와 그런 식으로. 다 사오면 되지. 돈 있어? 그럼 구해오면 되지 돈. 똑같이 벌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우리 것만 들어. 아, 운 게 아니라 내가 살짝 민 거야. 자 드디어 아니 뭔가 애를 울려. 드디어 내란이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그러잖아 지금 속상해가지고 울잖아 지금 같은 데 힘든데. 아 그게 아니라니까. 모든 화근이 그 인간이에요. 정말 아까 야단 쳤어요 가가지고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근데 어쨌든 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에요 박명수 그 인간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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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저거 이거 수준 떨어져 이것도 진짜 마님 앞에서 수준 떨어지게 뭐 하는 짓이야. 아우 때려. 남기야 얘한테 잘해. 민영아 지금 몇 시니? 내가 때렸는데 이렇게 한 거야. 살짝.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예민한데. 아니 얘가 이렇게 짓거리고 에이 이렇게. 어? 이게 받아야 돼. 아니 나중에. 얼굴 이렇게 한 거지. 아니 스스로 계란 깨먹고 얼마나 당황했겠어 사실. 아 AOAP. 나 저쪽에 둘 깨먹고 당황해가지고 내가. 아 진짜. 막 계란다 그래. 나는 무릎 꿇고. 아니 그걸 좀. 지금 막 배고파서 미친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뭐. 용감한 가족 다음 이야기. 우와. 아, 나 죽겠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 해줘서 끝이 없네. 이거 오늘 안에 할 수 있을까? 생선 배달을 하고 왔냐고? 먹고냐 하면 되잖아. 뭐야? 야, 여기 천만 원, 여기 있으니까, 천만 원, 여기 있으니까 나눠서 각자 알아서 써. 난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쓸 테니까. 동생이 얘기 좀 해. 돈을 집어넣어준 거야. 그건 좀 무시하는 거지, 사람을. 그렇지 않나? 그럼 여기는 각자가 다 무시하고 있네. 다 무시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아, 그냥